안녕하세요. 블랑주니입니다. 오늘은 클로즈드 블랭킷 스티치에 대해 배워볼게요. 이 스티치는 삼각형 모양으로 블랭킷 스티치를 하는 건데요. 먼저 시작점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와주세요. 이해하기 편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를 해놓았어요. 실을 아래로 둔 상태에서 두 번째 표시 지점 위에 바늘을 넣고 첫 번째 지점으로 바늘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비스듬한 블랭킷 스티치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상단에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넣고 이번에는 바로 수직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지점으로 바늘을 가지고 나오세요. 다시 상단에 같은 지점으로 바늘을 넣고 세 번째 지점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오세요. 이렇게 같은 바늘 구멍에 블랭킷 스티치를 해서 세모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다음 세모를 위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세 지점을 표시해 놓았어요. 두 번째 지점의 수직 상단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같은 방식으로 블랭킷 스티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비스듬한 블랭킷 하나, 직각의 블랭킷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으로 비스듬한 블랭킷 하나를 해서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가이드 지점을 그려 놓으셔도 되지만 익숙해지시면 세 개의 지점을 머릿속으로 그려 놓고 스티치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정확하고 반듯하게 하고 싶으면 가이드 지점을 그리시는 게 좋아요. 클로즈드 블랭킷 스티치는 클로즈드 버튼홀 스티치라고도 불리는데요. 예전에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블랭킷 스티치와 버튼홀 스티치가 혼용되어서 용어가 사용되다 보니 그런 듯합니다. 이 스티치는 가장자리를 장식하는 데 유용한 스티치예요. 블랭킷이나 버튼홀보다는 좀 더 장식적인 느낌이 있는 스티치입니다. 마무리는 걸려진 고리 바깥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끝내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지금까지 블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